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장, 오늘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5G 통신 장비주 가운데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최근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DGS라는 종목입니다.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50%, 그리고 최근 9개월 동안 DGS 주가는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광투자 본격화와 미국 지역에서의 수주 급증, 그리고 4대 메이저 통신사로 신규 진입 기대감에서 미국 증권사 코퍼레이트데이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확실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국내 모회사가 다산 네트워크스인데 주주 관련된 주가가 미미한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5G 장비사들의 전반적인 주가 부진, 그리고 BW 물량 출회 우려 등이 주가 부진의 상반기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 매출의 80% 이상이 DGS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의 다산 네트워크스와 DGS 간 주가 연동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산 인베스트와 솔로에타의 다산 네트워크스 주식 거래를 통해서 다산 네트워크스의 대주주가 다산 인베스트에서 솔로에타로 변경이 됐습니다. 경영권 강화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일단 주식거래를 통해서 다산 네트워크스 현금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과도한 펀딩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서 향후에 굉장히 오버행 이슈와 관련된 BWCB 발행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과거에 이제 굉장히 M&A도 사실은 조금 이제 빗나간 M&A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그 관련된 지주회사 역할을 벗어남에 따라 M&A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7월 1일 상장 예정이 BW 129만 주 정도입니다. 대주주가 바이백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시장의 물량 출의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오버행 이슈도 상당히 건너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빠르면 7월 DGS의 자회사 옵텔리언이 미국 4대 통신사 BMT, 즉 제품 성능 시험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올해 3분기 내에 수주 성과 도출도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소 지난주 조금 올라왔다는 점에서 오늘 미국 시장의 조정 때문에 다소 이제 시장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눌림목이 결국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이요? 지난 작년에 9월 기록했었던 최고가 부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5G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서 많은 분들 기다림에 고통이 좀 있으셨을 텐데,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걱정하고 있는 그 BW와 CB 물량도 잘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이시네요. 자, 함께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